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쌤과 함께하는 4학년 영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쌤과 함께 수업할 Byron. 선생님입니다. Hi, everybody. 오늘 배울 내용은 1단원 How are you? 3차 시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다. I'm fine, thanks.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How are you? 라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요,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낱말과 인사말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ay more. 여러분 교과서는 14쪽입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서 말해 봅시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How are you, Anne? I'm fine, thanks. And you? I'm good. 다시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How are you, Anne? I'm fine, thanks. And you? I'm good.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장을 따라 읽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evening. 네, 하루의 때를 나타내는 낱말과 하루의 때에 적합한 인사말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때를 표현하는 낱말을 직접 써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14쪽에 2번을 해결해 봅시다. 만약에 책이 없다면 영어 노트를 준비해 따라서 써봅시다. 모두 잘 썼나요? 이번엔 쓴 낱말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O R N I N G morning A F T E R N O O N afternoon E V E N I N G evening. 어때요, 여러분? 잘 쓰고 읽어 보았나요? 아침, 점심, 저녁 낱말을 직접 써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15쪽에 3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모두 잘 해결해 보았나요? 같이 해 볼게요. 먼저 아침 인사말입니다. Good morning. 네, 이번엔 점심 인사말입니다. Good afternoon. 이번엔 저녁 인사말입니다. Good evening. 네, 오늘은요,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낱말과 인사말을 직접 읽어보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 배운 표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Next time, we're going to listen to a story. Also, we'll wrap up lesson one. Bye!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Goodbye. See you later.